태연이, 그래서 리닝버디 2의 8-1 성취도 확인입니다. 2의 8-1에서는 앞제비씨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뭐뭐 없이는 뭐라고? Because of 아닌데, 뭐뭐 없이는 그게 아닌데. Because 뭐 없이 해갖고 그래서 양말 없이 뭐 이런 것도 봤는데. 뭐뭐 안에서 inside. inside 뭐하고 똑같아요? 뭐뭐 안에서 할때 inside보다 짧은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inside in.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그집 안에서 The house inside.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The house in.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앞제비씨라고 했죠. 앞제비씨. 앞에 놓는 말이라고 했어. 앞에 놓는 말. 응? 앞에 놓는 말. 그집 안에서 우리말로 부르면 그 집이 앞에 있고 뭐뭐 안에 뒤에 있으니까 이거를 더 하우스 인사이드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 거예요. 응? 그 집이란 말 앞에 와야 된다고, 앞에. 오케이. 그래서 그 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M.O.B. 나는 inside the house를 물어본 게 아니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이거를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The house는 뜻이 뭐고? The 그러지. house의 두 집이잖아요. 그럼 그 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집이란 말은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딥니까, 이게? 그 집, the house. 선생님 설명하고 잘안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걸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는데요. The house는 그 집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집이 들어가 있는 문장 하나 보자. 나는 그 집을 짓는다 해서 그 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죠? Only 언제, 어디? 순서대로 하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그럼 어떻게, 왜 중에서 그 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나는 어디를 짓습니까? 더 하우스는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응? 응? 아닌가요? 그런 설명 못 들었어요? 무엇? 그 집. 근데 여기다 inside를 붙이니까 우리말로 그집 안에서가 됐고, 그러면 inside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그게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뭐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요. 오호, 유튜브 공부한 거 맞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어디 어디에서는 뭐예요? Because of. 그거 아닌데요? 어디 어디에서가 because of인가요? 이거 통문장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그쵸? 읽기 연습할 때 참 다 했던 거예요. 그 해변에서가 뭐예요? At the beach. 뭐라고? At the beach. At the beach. 그럼 어디 어디에서는 뭐겠어요? At이겠죠, at. The beach는 무슨 뜻이에요? The beach는 무슨 뜻이에요? 그 해변에서입니까? 그 해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나는 그 해변을 그린다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치? 그 해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뭘까요? 나는 그 해변을 그려요. 나 화가인데 해변에 왔는데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해변을 그리고 있어. 왜? 응? 왜? 뭐라고? 왜?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무엇 그 집, 무엇 그 해변, 어디 그 집안에서 얘가 얘를 붙이니까 어디가 된단 말이야. 무엇이었는데 무엇 그 집 어디 그 집안에서 무엇 그 해변 어디 해변에서 얘가 붙으니까 무엇 더 이상 무엇이 아니고 얘가 붙으니까 어디가 되고 있다고. 얘랑 얘랑 inside랑 at을 보고 무슨 시라 그래요 선생님 계속해서.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무엇을 어디로 바꿔준대요. 무엇, 그 집, 어디, 집안에서. 무엇, 해변, 어디, 해변에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드디어 나왔다, because of. 그러면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He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뭐라고요?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러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에요?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말은 언제?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이럽니까? 누구 그랬더니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이렇게 답합니까? 그의 냄새나는 신발은 영어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네. His smelly shoes. 이거네, 그렇지? 그의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죠? 무엇? 근데 거기다가 because of로 붙였어. 앞제비 씨 because of로 붙였어. 그랬더니 이런 뜻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그럼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안 들었어요?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채연이 요거를 잘 캐치를 못해 지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에 대답이 되는지.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읽기 연습할 때 너랑 나랑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다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잃어버렸다. 자, 채연아, 지금 성취도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성취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89 해설, 다시, 너 89 교재 가지고 있지? 어. 그 선생님이 그 유튜브로 해설 볼 때 어떻게 하라 그래? 어,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내라고 안 하잖아, 그치? 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막 필기를 막 하고, 뭐 써주고, 뭐 설명을 하고 막 하잖아, 그치? 그 중에 채연이한테 내가, 채연이가 몰랐던 부분을 선생님이 어 이거 나 몰랐던 건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필기하라 그러지. 어 채연이한테 근데 내가 필기한 거 보내달라고 그러면 필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필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다 아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필기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물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응? 그래서 89 해설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성취도 확인할 거예요. 거기에 89 해설 다시 유튜브 공부하고 채연이가 몰랐던 거는 필기라는 걸 한번 해봐. 내가 봤을 때 채연이 필기라는 걸 안 해. 응? 채연이가 몰랐던 거 선생님이 설명하면 그걸 저건 적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공부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공부가 아니고. 알겠어? 다시 찍어서 보내줘. 알았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